everyone. This is Summer. TPR 1 클래스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Summer 선생님이에요. 우리 오늘부터 Junior English Grammar라는 책으로 문법 공부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만나게 될 문법 개념은 명사예요. 먼저 명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명사란 무엇인가? 우리 친구들 중에 한자 공부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다면 이 명자는 무슨 명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대답을 했나요? 맞아요. 명자는 이름 명자인데 바로 명사라는 것은 이름을 가리켜요. 명사는 무엇이라고요? 이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명사는 이름표를 생각하면 쉬워요. 이름이 있는 것은 명사이다. 명사가 뭐라고요? 바로 이름이 있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이름이 있는 것을 바로 명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동물, 물건, 장소에 붙여진 이름을 명사라고 해요. 이제 명사가 무엇인가요? 물어보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자, 그러면 명사는 크게 people, animals, things, places로 분류할 수 있는데 people 무슨 뜻?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죠. 그래서 boy, girl, man, woman은 이름이 있으므로 명사라고 하고 사람들에 속해요. 두 번째, animals.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기르는 친구들이 있나요? 맞아요. 동물들에게도 모두 이름이 있죠. 살펴보면 bee, mouse, snake, horse와 같은 동물들에게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animals, 동물들 또한 명사라고 해요. 세 번째, things. things는 무슨 뜻일까요? things는 사물을 가리켜요. 물건들. 물건들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자, 보면 pencil, 연필, table, car, apple. 물건들에게도 이름이 있고 이름이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바로 명사라 부른다. 자, 그럼 다음 분류를 보면 places. 무슨 뜻일까요? places. places는 장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장소에도 이름이 있죠. school, park, farm, house 등과 같이 장소에도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는 모든 것들은 명사라고 한다. 그러면 해볼 거예요. 자, banana. banana는 어디에 속할까요? 선생님이 말하기 전에 시간을 줄 테니까 친구들이 대답해 보세요. banana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맞았어요. banana 물건, 사물, things에 속하겠죠. 자, number two 같이 읽어볼까요? number two는 forest. forest 무슨 뜻일까요? 맞았어요. 숲이란 뜻이에요. 그럼 친구들이 알맞은 곳에 연결을 해보세요. 정답은 places. 자, 3번 student. 무슨 뜻? 학생이라는 뜻이죠. 학생은 뭐예요? 여러분도 학생이죠? 여러분은 people,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people로 연결. number 4. bird. 이건 무슨 뜻일까요? bird. 맞았어요. bird는 동물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good. animals로 연결. 자, 5번. beach.
우리 올 여름에 비치를 다녀온 친구들이 있을까? beach 바다. 바다는 무엇이냐? 장소. 장소는 영어로 바로 places로 연결. Number 6. father. 아빠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1, 2, 3, 4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father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people. 자, number 7. spoon. spoon은 무슨 뜻일까요? spoon. 우리가 밥 먹을 때 항상 사용하는 숟가락. 숟가락은 things로 가야겠죠. 자, 8번. ladybug는 곤충인데 무슨 곤충일까요? 레이디버그는 무당벌레예요. 무당벌레 곤충이니까 animals로 속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개념인 명사를 알아봤는데 명사란 무엇이냐? 이제 친구들이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명사예요. 자, 그럼 친구들 오늘은 여기서 안녕.